지금부터 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가 나오면 고기를 먼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잘 감싸서 핏물을 좀 빼주시고요. 배를 채 썰어서 설탕물에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길이 한 4cm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이대로 채 썰어서 찬물에 설탕을 좀 넣고 채썬 배를 설탕물에 갈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편으로 마늘을 썰어 놓고 자투리 남은 마늘로 다져서 양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으로 써시고요. 육회를 세팅할 마늘을 편으로 먼저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이 자투리 남은 마늘을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를 무칠 고기는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육회 양념을 하는 동안에 배를 좀 빼주겠습니다. 배를 설탕에 담궜던 배를 체에다 받쳐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소금간 하시고, 파마늘 다진 거, 설탕 참기름 넣어주시고, 그리고 깨소금, 후춧가루 넣어주시겠습니다. 육회를 봉지에 이제 육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시에다가 배를 먼저 담아주시고요. 배를 담는 방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펼쳐서 담을 수도 있고요. 3방향이나 또 4방향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먼저 이렇게 담아주시고, 양념의 국물인 육회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육회를 담은 다음에 편으로 썬 마늘을 육회 둘레로 이렇게 둘러서 마늘을 편으로 썬 마늘을 담아주겠습니다. 둘러서 담아주시고요. 자, A4 용지를 이용해서 잣을 다져서 잣가루를 만들겠습니다. 용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름을 빼가면서 잣가루를 만들어서 육회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겠습니다.
국회가 완성되었습니다.